아, 재밌네요. 아까 그 회사만의 그 베네핏이 근처에 친한 식당. 네네네. 단골 베네핏이 있어요. 아, 있죠, 있죠, 있죠. 사장님께서 달걀 후라이를 그냥 서비스로 이렇게 주신다든가. 네네네. 김치 꺼내놓으실 때 그냥 안 꺼내놓으시잖아. 이거 우리만 먹는 거야.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수선 맛집을 저는 정말 많이 합니다. 예. 가지 기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무료로 한 번씩 해주시든가. 아, 우리 주변에 이런 사소한 베네핏. 나만이 네. 알고 있는 베네핏 한번 모아봐야겠네요. 재밌을 것 같은 베네핏 특집으로 해서. 네, 베네핏 특집으로. 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베네핏. 네. 예. 지금 또 우리 네. 아, 오셨네, 오셨네. 아, 누가 들어오셨네. 예, 예.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아,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아유. 아, 죄송합니다. 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네. 굉장히 우리 좀 조심스러워. 예, 앉으세요. 저는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약간 이승철 형님께서 들어오시네요. 어릴 때 좀 많이 그렇죠 그렇죠. 아, 느낌이 뭐 딱 떴을 때. 네네. 저는 옷을 보고 내과 원장님 그. 네네네. 그리고 약간 그 병원 원장님들이 이렇게 입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여름 하복으로. 눈만 봤을 때는 약간 또 유병재 씨 느낌도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앉으시죠. 오시자마자. 네. 너무 다양한 모습이 있으셔가지고. 네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34년째 업계 1위 국내 최초로 포장 김치를 개발한 김치 개발팀의 김성원 차장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직접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집 김치 개발팀에서 14년째 김치 개발팀에서 14년째 김치를 연구하고 있는 김성원 차장입니다. 아, 네. 김치 쪽에서 또 오늘 네. 김치 개발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김치 개발팀 네. 이름에 맞게 김치 제품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요. 하고요. 기존 제품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존 제품들이 계속 일정한 맛이 나오게끔 관리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이제 주로 하고 발효식품이니까 유산균 연구를 또 많이 합니다. 그 관련된 그 기초 연구 그렇게 저희 팀은 하고 있고 여기 저기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저는 그 홍보팀에서 네.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베테랑 연구원 김치 연구원을 찾는다. 유퀴즈에서 네. 유퀴즈에서 네. 네. 와 나지 그럼 아 그럼 나라고 생각하셨어요? 막상 나 보니까 어때요? 좀 부담스럽네요. 아, 좀 아 회사에 그, 아 이걸 좀 지금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러우세요. 아, 쉽지가 않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사장님은 어때요? 좀 인간관계 좀 하는 거 좀 난 뭐 쉽지 않죠. 근데 사람을 제가 좋아해 가지고 나 사람들 어울려서 놀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나올 때 보니까 그렇게 사람 좋아하시는 거 같지 않아요? 지금 별로 못 느꼈는데. 너무 긴장돼 가지고 제가 지금. 아, 그래서 그래요? 근데 진짜 계속 옆에서 뵀는데 이승철 옆에서 계속 보이시네. 아. 난 좀 봐. 말투는 또 약간 유병재 씨예요. 그 말투 유병재. 또 그 황재성. 아유, 황재성. 있다. 와, 있어. 그죠, 그죠. 있어. 아, 약간 우리 쪽에 좀 깐죽대는 스타일. 예. 또 있다. 누구 들어본 적 있어요? 누구 닮았다고? 저.